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성폭법상 신체적 장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44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성폭 법 위반 장애인 강간 미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였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법상 신체적인 정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간 등 강제 추행을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중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강간죄에 처벌하는 것보다 신체적인 정신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강간이나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오른쪽 눈은 주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도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는 장애인 상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법상에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 피해자가 있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장애인 강간 미수는 무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보고 일반 강간 미수만 인정을 해서 처벌을 했는데 이제 아마 성법상에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의미를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장애인 강간 미수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 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한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검사가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성폭력 처벌법상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말은 어렵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보통의 장애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비장애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보기에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애냐 아니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도 지금 장애인 강간 미수 사건이고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인 사람에 대한 거니까 장애인일 것. 두 번째 이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이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원심은 그 장애의 의미를 좀 더 좁게 해석한 거죠. 근데 원심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법으로 어떤 범죄에 가중 요건을 두게 될 경우에는 그 가중되는 내용, 그 내용을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 너무 커지면 그 의미를 조금 좁게 봐서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뭐 특별법을 가중해서 의미를 좁게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특별법의 해석이 있어서는 대법원도 굉장히 그 가중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강도 강간, 그 다음에 뭐 일반 폭행,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폭행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그 법에서 나와 있는 폭행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문헌은 다 폭행인데 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강한 폭력, 약한 폭력,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이 폭력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고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특별한 의미의 가중적인 해석은 요새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장애에 대한 성폭력은 일반적인 장애이면 된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만 있으면 이 조항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할 때도 판례 입장을 잘 명확히 해서 혹시라도 피해자나 혹은 피고인이 변호를 할 때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그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 이 판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부 형사 공문서 발급일자 사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9043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공문서 변조 행사하고요. 상고는 검사가 있습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적용법령은 형법 제225조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1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1월 23일 날, 열흘 정도 뒤에 근저 장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제 가등기까지 해줍니다. 쭉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되기 전에 요 1월 13일하고 23일 사이에 등기부 등본 하나를 출력합니다. 그 출력해서 갖고 있었죠. 갖고 있다가 이 출력한 이 등기상 그 증명서에 열람일시 하단에 이제 열람일시가 나오는데 그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 돈을 빌릴 때 이 땅을 담보로 빌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등기부 등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한 거 거기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 주인인데 뭐 저당도 없고 괜찮으니까 돈 빌려달라 이렇게 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원심은 지금 발급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발급 일자는 뭐 등기부에 뭐 이 등기 물건이라든지 권리자가 누구라든지 등기가 뭐 있다든지 없다든지 말소됐다든지 아닌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출력한 일자에 불과합니다. 맨 하단에 매달 몇 시에 출력했다. 이것만 수정기부를 쓱 지우고 보여준 거고 이게 이 정도로 한 걸 변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원심은 그거는 무슨 증명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 변조는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변조가 새로운 증명력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두루두루 봐서 위험하면 처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종합적 고려라는 판례 문구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두루두루 봐서 처벌해야 될 것 같으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이 피고가 이 일시를 삭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로 활용이 됐고 그것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변조가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맞고 검사가 그 이거에 대해서 상고했으니까 검사 말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원심은 출력일 정도 지운 것은 변조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 견해는 변조를 매우 넓게 본 겁니다. 아마도 이게 변조가 이게 넓게 봤다면 통상적으로 언제 발급한 건지 아마 대부업자라든지 뭐 금융기관이 확인을 했을 텐데 안 한 거죠. 보통은 이제 최근자를 보통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발급된 건지 아예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 판례는 공문서 변조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변조를 매우 쉽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명이 일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변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겁니다. 따라서 혹시 이제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의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간혹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이상한 서류들을 가끔 들고 옵니다. 이럴 때 이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변조가 되면 형사고소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해서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민사적 해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의뢰인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행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변호사가 엮이게 되면 안 되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대법원이 공무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변조를 넓게 본다. 넓게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부 형사 아동학대의 공소시효 정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3694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상고는 검사가 한 거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공소시효를 잘못 파악해서 대법원이 파기한 거죠. 적용권은 아동학대처벌법이었습니다. 처벌법의 34조 이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는 형사성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시행일은 2014년 9월 29일날 시행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이제 재혼한 전남편의 아들인 피해자를 이제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일경 당시 만 5세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합니다. 이 내용 보면 한 1, 2년 정도 계속 학대를 한 걸로 나옵니다. 이 아동학복지법 위반 그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7년 10월 18일에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14살 정도인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피해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상담을 하면서 혹시 학대받은 경험이 있냐 할 때 그 내용들이 이제 그때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소까지 된 사건인데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동학대 처벌법 34조 1항의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명시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이 14년 9월 달에 이제 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이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죠. 특히 이 사건처럼 범죄는 종료됐는데 공소시효는 진행 중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시효는 2008년 3월 22일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시행일을 기준으로 따지면 14년 네, 지금 된 거니까 한 6년밖에 안 됐죠. 그때까지는 진행이 되다가 그때부터 진행 안 돼서 정기되느냐 아니면 요거는 적용 안 돼서 쭉 갔다가 7년이 지난 2020년, 30년, 그러니까 한 5년, 6년에 다 끝나버린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기소가 201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시행일 기준으로 범죄가 종료가 됐어도 그러니까 14년 9월 이전에 종료가 됐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 7년이 아니 지나지 않은 거는 이 법 적용된다. 그러니까 14년 9월 당시에 공소시효 적용 안 된 아동학대 사건은 전부 다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4년 9월에 공소시효 그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됐고 2017년 10월에는 정지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료 안 된 거 맞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심이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2015도 1362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성폭법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경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행이 돼서도 공소시효 쭉 진행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달랐는데 대법원은 요거랑 저거는 이번 사건이랑 저거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했던 그 판결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고, 2번 사건 아동 그 학대 처벌법에 관한 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실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본인이 27세 될 때까지는 처벌 다 가능하다. 그 두 번째, 성년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27일, 그러니까 그 14년 9월 이전부터 7년, 그때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인이 27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엄청 늘어난 거죠. 이 사건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고,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7년 이후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기소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마 아동학대 사건이 아마 의뢰도 많이 들어올 거고, 반대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해서 피고인을 변호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앞으로 사건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공소시효 정지 관련 판결은 기억해 주셨다가,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성년이 된 27세 그때까지는 어릴 때 받았던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 공부 형사 채권 양도담보 후 변제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927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상고를 검사가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17억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보 목적으로 22억의 금전채권을 양도해줬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22억 금전채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내 17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도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당사자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있던 채무자한테 양도 통지를 해야 이제 그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양도 통지를 안 한 겁니다. 안 하니까 이제 이 채무자는 나는 뭐 아직 우리 이 피고인이 채권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2억이 아닌 1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아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양도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11억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거 횡령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 97도 666 판례인데, 채권을 양도한 후에 양도 통지 전에 변제받아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 아까 우리 사실관계 비슷하잖아요. 통지 전에 변제받아서 사용한 거 횡령된다라는 게 97도 666 판결인데, 채권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변제받은 경우 횡령도 되는가? 여기 문제 된 거죠. 지금 원심은 횡령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97도 666은 된다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해서 탄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채권 양도 담보는 금전 소비 대차,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주는 거, 그거에 종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본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담보로 가는 거는 채권 양도와는 다르다. 그래서 채권 양도 담보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채권 양도 담보에 있는 그 채권에 관한 권리들은 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다. 그래서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로 넘어간 거는 타인의 사무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양도 통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받은 거는 타인의 사무니까 횡령이 된다. 근데 채권 담보로 넘기는 거는 내 사무니까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양도로 한 다음에 넘긴 다음에 돈 받아서 사용하면 횡령, 채권 양도 담보로 넘긴 다음에 받아서 사용하면 횡령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그동안 이제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중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이중 양도에 관한 배임에 관한 정리한 그 영상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타인의 사무냐 자기 사무에 따라서 횡령도 되고 배임도 안 되고 최근에는 이런 이중 양도나 이중 저당, 이중 담보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임도 안 되고 횡령 안 된다는 거에 연장성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우에도 이중 양도라든지 이중 저당, 이중 담보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채권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지금 종전 판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판례도 나중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자면 그 지금 남아있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이중양도는 배임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이중양도를 한 다음에 변제금 받아서 횡령한 경우는 횡령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동산의 이중양도,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 뭐 이중여당, 이중양도담보 이런 거 전부 다 배임 안 되고 횡령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 있을 때 요런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